문제를 막 만들다가 한 친구가, 선생님, 저는 이럴 때는 이 x가 마이너스 1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라고 수환이가 얘기했어. 그랬더니 옆에서 콘텐츠 팀장이, 그래요? 진짜 그렇게 예측해요. 예, 저는 이 정도 마이너스 1. 아니, 왜냐면 이 정도 나오려면 마이너스 2는 너무 크니까 마이너스 1 값을 보기를 딱 보면 이건 딱 정수고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뒤에서만 보고 있다가 딱 하고, 야, 박수환, 너 언제부터 그렇게 풀었어? 지금 문제 만들면서요. 이러더라고. 근데 그 옆에서 콘텐츠 팀장은 계속, 너무 신기하다. 그래서, 너무 신기하다. 저기 밖에 계신 저분이야. 선생님, 제가 친구가 철학과가 있거든요. 철학과 친구가 감응이라는 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. 이게 뭔지 알죠? 자연과 하나가 돼서 자연을 느끼는 거래. 나 뭔지 알아. 그래서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가 새벽에 산으로 갔지. 그게 뭐냐? 내가 한의학을 하는데 그 경희대 교수님이 맥진을 가르칠 때 사실은 맥진을 한다는 건그 사람의 맥을 짚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판단하는 건데, 그게 맥진이 이게 정말 구어 말로 전해진 구전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물 위에 끓는 물에 고기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은 분맥이고, 송곳으로 탕탕 찌르는 것 같아 활맥이고, 이런 식으로 배워진 구전된 거란 말이야. 근데 그 똑같은 설명을 해도, 그리고 계속 이제 데이터를 쌓는 거지. 그래서 이게 만져보면서 이게 부맥인가? 이게 부맥인가? 이렇게 쭉 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, 아, 요 정도 느낌은 부맥이구나. 그럼 요런 증상이 있을 수 있구나. 그래서 맥진에 뭐 문진, 안진, 뭐 설진, 이렇게 해서 보고 막 이런 거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리는 거란 말이죠. 근데 그때 그 경희대 한의학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 그 랩이 진단학회였어요. 그러니까 이 맥진을, 나는 굉장히 신기했던 게,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어야 되잖아.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? 감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, 조금만 1분만 얘기해 볼게.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어야 되잖아요. 근데 엄청난 그 기기들을 동원해서 막 땅땅땅땅 하면서 막 찍잖아. 그 무서운 피검사면 뭘다 하는데, 이 맥진으로, 내가 맥진을 배웠던 그 어느 분이 맥을 딱 짚으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를 말씀하시는 거야. 그건 너무 신기한 거야, 그게. 그래서 한의학에 빠지기 시작해서,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 그렇게 하다가 경희대 한의학과 대학원까지 들어간 거야. 근데 그 방향성이 나는 뭐였냐? 난 진단이었어요, 맥진. 그래서 그때 맥진을 배울 때 신기한 게, 그분은 이렇게 느끼면서 저건 머리가 짚는 게 아니다, 약간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. 저분의 맥진은 이 설명할 수가 없어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 거기서 배운 걸로,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맥진을 가르쳐 주면서 너가 꼭 이걸 물러받아야 된다, 꼭. 그래서 한의학과를 어떻게든 가야 된다 해서, 어떻게 어떻게 해서, 그게 꼭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, 삼성에서 일하다가 그쪽 방향의 어떤 기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맡게 되고 하다가 연결된 거예요. 그래서 그 우리 프로젝트를 누구랑 할 거냐라고 했을 때, 난 약간 무대뿌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을 쭉 했을 때 대한한의학협회 대표 이사가 있더라고. 아, 대표랑 해야 된다. 근데 보니까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이더라고요.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님이랑 해야 된다 해서 전화한 거예요. 삼성의 신입사원, 그 신입사원이야. 들어갔을 때 누굽니다,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랑 같이 해주시죠. 근데 회사를 통해서 연락한 게 아니라 혼자 전화한 거예요, 그냥.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, 신기하잖아. 이게 뭐지? 무대부 정신은? 그렇게 해서 회사랑 계약을 맺었어. 그렇게 찾아가서, 접니다, 이렇게 해서. 그래서, 그래가지고 같이 그 기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분이, 너 어떻게 맥진을 짚냐? 맥을 어떻게 짚냐? 해서 맥을 짚을 수 있다는 걸 알고, 대학은 진단학계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, 삼성을 그만두고. 그래서 난 원래 꿈이 그 한의사였단 말이지, 대학 때부터 생긴 꿈이. 근데 그 한의학을 알고부터 이 몸의 본질을 고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, 우리 에센스도 본질이잖아. 난 본질에 관심이 많아. 그래서 이제 대학원 들어갔는데 거기가 진단학회였고, 이분이 하려고 했던 게 어떤 거냐면, 사람이 하는 이 맥을, 맥진의 이 진찰을 기기로 그대로 옮겨놓는 거야.
엑스레이처럼, MRI, MRA처럼, 초음파처럼 옮겨놓는 거야, 기기로. 근데 이 기기를 만드는데 이제 참여를 했는데, 나는 공학을 했지만 맥진을 짚을 수 있어. 맥진이 가능하니까 한의학과 공학을 합쳐서 이 맥진의 정보화, 과학화, 이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. 이게 사람의 손끝이 느끼는 감각이잖아요. 이것과 유사한 이 감각을 가진 기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뽑았을 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우리가 느끼는 부맥이야. 이 매칭을 시키는데 정말 수천 수만 가지가 다르게 나와. 같은 부맥이.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AI 시대가 됐잖아. 이 인간의 피부와 매우 유사하게. 그래서 그 AI에게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아서 이런 증상이 보이는지를 만들 수 있게. 지금 이제 그 굉장히 그게 그때는 너무 빨랐다라는 생각이 들고, 지금은 AI랑 같이 손잡고 하면 이 진단학회에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그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알바도 하고 등록금도 몰아야 되니까 강의를 하는데 또 강의를 또 너무 잘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한몇 년만 하면은 병원도 짓겠다 이러면서 또 이제 저를 꼬시는 원장한테 넘어가가지고, 처음에는 이제 아 싫어요 싫어요 저는 한의사 할 거야, 한의사 이제 한의사 이제 함부로 갔어 이제 강의를 하세요 막 이럴 때아 나는 우리나라에 한의원이 딱 하나 남았다, 그게 내가 하는 한의원일 거다. 나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헬기 타고 내 한의원에 침 맞으러 올 거다. 그러니까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마라. 이랬는데 그 이제 하다 보니까 원래 또 꿈이 선생이고 딱둘중 하나였어요. 선생 아니면 의사. 근데 이제 이 가르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지. 그리고 이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학생들 눈앞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11명으로 시작했는데 100명이 됐어. 근데 얘들이 이제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점점 학생을 받는 거야, 학원에서. 그래가지고 내 학생이 너무 많아졌어. 저쪽에서 순회에 있을 때부터. 그래가지고, 근데 그 교수님한테 제가 3년만 있다 돌아오겠습니다. 교수님 3년 뒤에, 선생님 굳이 2년만 더 있다 갈게요.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교수님 이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제적을 당했어요. 이제 나는 이제 강의를 해야죠. 그래서 뭐, 한 10년, 20년 후에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, 그때를 기약하고 내 이름을 거기다가 한 10년 올려져 있었어요. 거기 이름이.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뭐한 얘기 하다 말았지? 그때 내가 느낀 게, 아, 그이 한의학을 한 전공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. 근데 무대포 정신으로 뚫어낸 것들이에요, 인생에. 근데 이 감응이라는 게그 맥진을 하면서 이거 딱 맥진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하고 딱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. 얘가 여기가 안 좋아, 이 느낌이. 그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힘이 빠지고 되게 힘들고 그 맥진을 한번 하면. 그래서 그때 그 약간 면허가 없는 시술이지만 동기 아버지께서 너무 위중하셔서 병원에서 혼쓸 수가 없고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다가 가족과 이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, 그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침은 내가 놔드릴 수 있는데, 근데 맥을 짚어봐야 되니까 나한테 맥진을 가르쳐 주신 분한테 자세히 들어서 밤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그집 안녕하세요 가서 동기인데 이제 어쨌든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편하시기를 원하니까 맥진 해드리고 침도 놔드리고 올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. 근데 이게 약간 의료행위로서 불법이었지만, 그래도 어쨌든 진통제나 이런 어떤 막그 굉장히 아파할 때그 독일 병원 양방병원에는 침하고 진통제를 같이 써요. 그러면 진통제를 조금 덜 먹어도, 예,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. 양방이 협진을 하니까. 여기는 우리는 굉장히 분리가 돼 있지만, 그래서 가서 이제 침도 놔드리고 막 그랬는데, 그때는 뭐 지나가는 아픈 사람들은 다 가서 봤어요. 어디가 아프지? 집에를 못 가고, 여기. 그러면서 이 의사를 하면 내 인생에 단 1분도 행복할 수 없겠구나. 너무 감흥을 하니까 그게.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감흥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수환이가 저는 이쯤이면 X가 마이너스 1일 거라는 거 알아요. 막 이런 농담을 하니까 컨대 팀장이 와, 너무 신기하다. 와, 역시 다르군요. 뭘 달라요? 본인도 되게 잘했잖아. 그랬더니 아, 그래도 이건 너무나 신기한 감흥 같대. 그래서 내가 막이 얘기를 했지. 근데 관심이 없더라고, 그들은 이 얘기에. 되게 관심 있게 들어주네요. 역시. 그래요. 한의학도 좋은 겁니다. 나 이제 저걸 못 잃었어요. AI가 이제 나오면 저게 되지 않을까. 됐나요? 수업해볼까요? 너무 멀리 갔지? 오늘 10시 반에 끝냈어야 되거든요. 제가 10시 반 이후에 일이 있거든. 지금 내일 천우신 주에 마감이 조금 안된게 있어가지고. 자, 빨리 해보자. 5분 안에 끝내줄게요.